시야를 타고 툴루즈에서 알비까지 1시간 정도를 가는데요. 알비는 로트렉의 고향이면서 로트렉의 최대 미술관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생스의 성당이라고 알비의 대성당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인데요. 비가 오지만 또 그래서 또 좋은 면도 있겠죠.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야 돼요. 벌써 로트렉 고향인 게 표가 나네요. 여기 볼록볼록한 게 전부 예배당이라잖아. 네. 둘 다 물랭가의 살롱 그 그림인데요. 이쪽은 캔버스에 오일로 그렸고 저쪽에는 파스텔로 그린 그림이에요. 똑같은 연도에 그렸고 똑같은 그림인데 느낌이 다르네요. 손님을 기다리는 매춘부들이죠.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요. 검은 분필과 유채를 같이 썼구나.
스킨의 댄스 같은데. 야, 세계에서 꼭 봐야 될 아름다운 순간 되게 들어가는. 진짜 벽돌 성당으로 세계 최대라더니 왔나보다. 벽돌 몇 개 들었어? 바로 어디 가서. 여기는 벽돌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하는데, 북유럽 교회들이 벽돌로 많이 만들었다는데 모양은 전혀 다르죠. 서쪽 파사드도 없어요. 여기는 입구도 독특해요. 8세기 알비에서 만든 세계 지도예요. 조각이며 프레스코하며 그 성가대석하며 엄청 대단해요 진짜.